나온 거예요? 지속 가능한 관리. 그치. 자, 지속. 야, 씨. 사회다, 사회.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또 뭐도 자원의 고갈의 문제도 없는 이러한 에너지 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 안 주고 살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좀 구별을 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신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있어. 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신에너지는 새로운 신자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방식의 발전을 통해 얻어진 에너지가 신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다른 걸 쓴다던가, 아니면은 화학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던가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신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건 핵융합에너지. 기존에는 이제 핵융합을 안 했거든. 우리 인공태양 잠깐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인공태양, 태양에너지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뭘 이용해? 자기장에 토카막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태양, 높은 고열의 온도를 만들어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랬고, 그 외에도 이제 수소전지, 뭐 태양전지, 뭐 연료전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리고 이제 그런 신에너지다, 재생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는 뭐야? 뭘 할 수 있는? 고갈의 위험이 없는, 고갈이 되는, 그러니까 자원을 뭐 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의 발전 방식이다. 가능이 아니라 가능 발전이다. 재생 가능한 발전. 그래서 앞에서 봤던 풍력이라던가 이제 바다의 힘을 이용한 조력, 뭐 파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열, 뭐 태양광, 태양열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기존에 없던 것. 그 외에도 이제 뭐 고체 연료라던가 뭐 이런 걸 활용한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연소를 시키면 온실기체는 발생을 해요. 환경오염을 굳이 안 일으키는 건 아니야. 근데 신에너지는 환경에너지, 아니 환경오염 자체를 일으키지 않아.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야. 신에너지에 대한 예시 하나,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시 하나. 이렇게 볼 텐데, 먼저 신에너지. 신에너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뭐 있냐면,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뭘 이용하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화환원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삼화환원반응을 이용한 발전 방식.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수소와 산소의
요 반응이에요. 자, 두 개의 수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산소가 만나서 뭘 형성한다? 두 개의 물분자를 형성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 에너지. 여기에 생산되는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발열 반응에 속하거든. 두 개가 합쳐지면서 발열 반응. 동화작용은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생명과학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요. 너무 크게 그렸네. 삐뚤어졌나? 정상적이죠? 정상적이어야 돼. 아니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있고요. 있고 여러분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 여기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전열기구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알겠죠? 그럴 때 각각이 무슨 극이냐면 무슨 극이냐면 자 이제 각각 여기다 뭘 넣어주느냐 이걸 볼 텐데 자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쪽으로는 여기는 수소기체가 들어갑니다. 이쪽은 수소기체를 넣어줄 거고요. 이쪽은 뭘 넣어줄 거냐? 여기다가 산소기체를 넣어줄 거야. 그럼 두 개가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느냐? 자,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되잖아. 그거에 반대되는 작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물분해 반응이잖아. 이렇게 되면 물을 합성하는 반응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수소기체 있죠. 수소기체는 어떻게 되냐. 수소기체가 뭐가 되면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뱉어냅니다. 전자를 이렇게 뱉어내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뱉어낼 때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 자 이건 두 개의 산소입니다. 두 개의 산소가 몇 개의 전자를 받느냐 쓰기가 힘들어서 옮기겠습니다. 네 개의 일렉트론을 받지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네 개의 아 네 개가 아니죠. 두 개의 산소 2, 5 산화 이온을 형성을 하는 거야. 요 반응이 일어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에서 여기는 전자를 뭐 했고 잃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일어났고 지금 산화가 일어났고 여기는 전자를 얻었잖아.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죠. 산화가 일어났잖아. 이런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소가 이로 들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를 통과를 하면서 여기는 뭘로? 수소 이온으로 바뀌겠지. 이게 수소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소는 여기 통과하면서 뭘로 바뀌어? 산화 이온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전자를 뜯겼지. 그래서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쪽에서 사라져서 전자를 뜯어낸 다음에 자,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되고 수소는 전자를 뜯겼잖아. 그치? 전자를 이렇게 뜯겨요. 그러면서 이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전자 방출될 거 아니야.
방출이 되면서 산소는 전자를 받아서 산화 이온이 되고 그럼 전자를 뺏겨서 수소 이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응? 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방식으로 뭐가? 그럼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반짝반짝하지.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쪽으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연료 전지의 장점은 뭐야? 이 연료전지 장점은 뭐예요? 뭐가 참 좋아? 뭐가 참 좋아? 친환경. 그치. 친환경 에너지다 라는 거예요. 얘는 발전,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 에너지를 얻게 되면 나오는 게 뭐야? 물밖에 안 나와. 그쵸? 물밖에 안 나와.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수소기체의 액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소랑 산소가 많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보관을 하기 위해서 액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수소는 어떤 기체예요? 어떤 기체예요? 가연성 기체죠. 불에 타서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래서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더라. 연료 전지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력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력 에너지가 있어요. 조력 에너지와 파력 에너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력 에너지는 뭘 이용한 거냐? 뭘 이용한 거야? 밀물과 썰물에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한 게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냐면 시화호라는 데가 있어. 시화호에 있는 조력 발전소가 있어. 시화호에 있는 조력 발전소가 있더라라는 건데 어떤 원리로 이게 작용이 되는 거냐면. 조력발전소가 있으면 조력발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생기고 얘는 파도가 찰랑찰랑 한단 말이야. 파도가 찰랑찰랑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가 있고 프로펠러처럼 생긴 이제 터빈이 이렇게 있어. 터빈이 이렇게 있고 자 밀물대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물 높이가 높겠죠? 물을 이렇게 차. 그러니까 차 오릅니다. 밀물대. 근데 썰물대는 어때? 물이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밀물대 이렇게 넣어놓고 숨을 막아. 숨을 막아놨다가 썰물이 되면 이 물을 다시 어떻게 해? 방출을 합니다. 물을 방출을 시켜. 그럼 이때 여기 있는 터빈이 어떻게 되겠어? 돌아요. 얘가 회전을 하겠지. 회전을 하면서 이게 뭘 하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력 에너지 이거는 뭐냐?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며 친환경. 영구적이고 오염물질이 생기지 않아.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영구적이고 오염물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장점. 네.
단점은 뭐냐면 초기 비용이 되게 많아. 초기 비용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설치가 좀 제한적이야. 밀물 썰물차가 좀 커야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 동해 이런 데서 써먹기엔 좋지. 또 문제는 뭐냐, 갯벌을 파괴함. 갯벌을 파괴함. 이거 지으려면 내륙 쪽에 지어야 된단 말이야. 바닷물이랑 가까운 갯벌 위에서 지어야 되니까 갯벌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 그러니까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갯벌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막 친환경적이냐. 이는 그러면 가라앉았으면 이렇게 완전 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는 해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솔직히 서해나 황해 같은 경우, 아니 서해나 황해 같은 말이죠. 남해나 서해 같은 경우는 어때? 해수면이 낮잖아. 동해는 급격히 깊숙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파워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게 높이 차가 크겠지. 짧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렇게 다 막아놔야지 그게. 옆으로는 길게 되어 있죠. 옆으로는 완전 좀 길게 형성돼 있어요.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좀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갯벌을 엄청 많은 면적을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파력에너지가 있어. 파력에너지. 파력에너지는 뭐예요? 뭘 이용해서? 파도. 파도를 이용한 거예요. 파도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 파력 발전소. 어떻게 그러면 얘는 되는 거냐면 얘도 이제 비슷한 원리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 프로펠러가 이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딴 식으로 생겼어. 생겼는데 자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지금 여기 이제 물을 쫙 들어오겠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자 이 안은 어떻게 생겼냐? 이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기가 들어있어. 공기.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데 파도가 칠 때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압축이 돼요. 그럼 파도가 빠지면 이 압축된 게 약해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회전을 하는 거야. 공기에 의해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일종의 바람이 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파도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공기가 압축이 됐다가 파도가 빠지면 회전을 하고 또 압축됐다가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회전에 의해서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자, 역학적 에너지다.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좀 높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효율이 높아지는. 효율 좀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효율이 되게 높진 않아. 자, 그렇게 되고 파력 에너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입니다. 얘도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면 얘도 일단 오염 물질은 만들지 않지. 얘도 갯벌 파괴야. 아니. 얘는 갯벌 파괴하진 않아. 얘는 갯벌 파괴하진 않아. 왜냐면 조력 에너지, 조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지어야 되는 게 맞아. 해변가에 지는 게 맞아. 근데 파력에너지는 솔직히 파도가 높게 치려면 바다 안쪽으로 가야 되면 바깥쪽에 있어. 솔직히 해수면 그 해안선 쪽에 조력 이거 파력에너지 하면 파도 끼켜봤자 요만큼 올라와. 요만큼 찰싹 찰싹 이거 파력에너지 못 쓰잖아. 막 수미터에 그 여러분 그 윈드 서핑? 윈드 서핑이라고 뭐냐 이거 서핑 시치 이거 파도 겁내 높잖아.
막 호주나 이런 데서 하기엔 최적이지, 파열까지. 아.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에 하는 거야. 막 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응? 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영국에 오염물질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장소가 일단 제한되고 장소 제한이 있고 아무래도 파도를 맞으면서 발전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부실해. 내구성이 금방 이제 핵가닥 가버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파도에 의해서 닭살이 나면 팍 계속 치다가 부서지겠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파도가 별로 안 세다 이렇게 가만히 막고 있으면 나중에 뼈 박살 납니다. 물이 똑똑 떨어져서 돌을 뚫어버리잖아. 똑똑 떨어지면 10년, 20년 쌓이면 돌을 박살을 내버려. 그런 건 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거 외에도 이거 자체를 이제 에너지를 얻지만 또 하나는 뭐야? 에너지를 아끼는 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에너지를 아끼는 노력. 그래서 자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친환경. 그치,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이라는 건데 마을이나 도시청에서 좀 그룹을 묶어서 신재생 연료, 화석연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뭐에서 뭘로? 화석연료에서 뭘로? 신재생 그치 화석연료를 뭘로 갈아타고자 하는 신 재생 에너지로 갈아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시에는 자, 대중교통 기왕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다음에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노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 환기구를 통해서 한방기구 없이 실내 환기구 실내 환기구를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덥다고 에어컨 트는 게 아니라 환기구를 설치를 하면 공기 순환을 하니까 좀 더 쉬운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그치,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 우리 뭐 개별적으로 자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좌변기 안에다 뭐 하나씩 벽돌 한 장씩 넣으라고 하는 거 물이 채워지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지하수 이용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뭐 빗물 물을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도시. 요새 빗물 그렇게 안전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마실 때 쓰진 않죠. 마실 때는 안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어? 적정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는 거야. 적정 기술이라는 걸 개발하는 건데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뭘까? 뭘 적정 기술이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일관하는 사회 공동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죠. 공동체 내에서 뭘 하는 거냐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기술을 적용하는 거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즘에 그 누구냐 안성기였나? 그 요즘에 그 5G 광고 기술 들어가는 거. 그 광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기술 들어가는 거지. 기술 들어가는 게 적정 기술. 자,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어디?
어디에서? 뭐라 해야 되지? 여기를 현지 자원으로 현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현지 자원 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자 유지 비용은 적거나 없어야 됩니다. 뭔가 그 지역에 뭔가 만들어서 유지 비용이 겁나 비싸. 이번 리우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 거기 경기장 막 풀 나고 다 부서지고 수영장 막 녹조 라떼 돼 있고 그렇다 하잖아요. 왜요? 안 써서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창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볼 일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에 현지 문화 및 문화 환경에 적합. 그치 환경에 적합해야죠.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적정기술이랑 좀 크게 관련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도가 무슨 종교가 좀 커요? 힌두교. 힌두교. 근데 예를 들어 인도에 배고픔이 모았어. 배고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셰프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소를 다 사냥을 해다가 소를 꺼버렸어. 어떻게 되죠? 안 먹죠 그러면. 셰프들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이슬람이 돼지를 안 먹잖아. 돼지고기 갖다 줘봤자 식량난 해결할 수 있겠어? 아니요. 종교의 개는 절대 안 먹지. 이러면 안 되잖아. 문화 환경에 적합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정을 그 다음에 단순하고 단순하고 효용성을 사야지. 단순하고 효용성은 높은 이런 기술 이런 기술이 들어가주면 어떤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느냐? 예수님을 살펴볼 건 적정 기술이 몇 가지 예시들인데. 자, 첫 번째는 생명 빨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대 바깥쪽과 안쪽에 이렇게 반투과성 막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필터. 정수기. 필터 기능, 필터 기능.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구르는 물통. 그렇지. 구르는 물통.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동 기능이야. 이동.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항아리 냉장고. 그렇지. 항아리 냉장고. 항아리가 아니라 항아리죠. 항아리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 이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자, 상태면 해결. 열 이동이지. 이걸 이용한 건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 구르는 물통은 이제 먼 거리로 물 이용시킬 때 들고 가는 게 힘드니까 굴려서 가자. 최근에 그거 있었죠. 미국에서 캠페인했던 건데 축구공 있잖아.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낮에는 축구하고 놀고 축구공을 발로 뻥뻥 차고 노는 동안 이거 어떻게 돼? 충격에 의해서 전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밤에는 거기서 불이 켜지죠. 배터리 이용해서 꼽으면 불이 켜져. 아, 밤에는 공부하고. 내구성이 좋을까요? 응? 내구성이 좋을까요? 뭐라고? 내구성이 좋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공부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부에 너가 이런 자연 기술들이 많단 말이야. 뭐 어떤 초딩이 또 연구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사대강 내에 그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설풍력이 있어가지고 기술 제휴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디 아프리카를 뭐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하버드 대에서 뭐 여성 두 명이서 뭐 이렇게 뭐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기사들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이게 다 뭐야? 이런 적정 기술의 개발 방법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함께 더불어 살아야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발전해 왔습니다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터전인 지구 멸망하면 진짜 노아의 방주 타고 다른 행성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처럼 있을 때 잘해야죠. 여러분도 나 있을 때 잘하세요. 내가 어느 갑자기 사라지면 슬플 거. 슬픕니까? 안 슬플 거야? 난 여러분 여기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는 겨울방 특강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아, 또 일찍 끝났네. 남은 시간 여러분 충분히 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고 이제 내일이면 3월이죠.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년 그리고 새로운 학교 열심히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며 새로운 수업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